10가지 반찬에 고등어구이와 덴치가 7,000원. 소문 안 나면 이상한 동네 밥집 아시나요? 남들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내 입에 맞아야 맛집입니다. 오늘의 주간식당 시작합니다. 장양 성도시장 안에 위치한 창포식당은 테이블 4개로 자그마한 동네 밥집입니다. 정식과 동태찌개, 김치찌개 등 있고요. 혼밥이라 정식 주문했습니다. 후라이 추가 2개 1,000원, 1위는 쟁반에 차려주십니다. 반찬 한번 쭉 보시죠. 무생채, 콩나물, 오이무침 등 나오고요. 이 집의 킬포, 무침회가 나옵니다. 이날은 청어회 나왔고 아마 그날 잡어들 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. 새콤달콤 초장과 야채로 무친 무침회는 입맛 돋구기에는 최고죠. 정식을 3가지 버전으로 즐기는 법. 먼저 덴치에 계란 후라이스 까가 된장 계란밥으로 한입 먹고, 그 다음에 나물 넣고 비빔밥으로 몇 숟갈 먹고, 마무리는 무침에 다 틀어놓고 횟밥으로 마무리.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. 오늘도 한 끼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?